수업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서버워드 모델, 바이트 페어 인코딩, WPM, SPM, 센텐스 피스 토큰라이저입니다. 먼저 서버워드 모델은 뉴럴 랭귀지 모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매닝 교수 팀이 2013년에 논문 발표에서 Real Words 그리고 Unseen Words, 즉 Out of Vocabulary Problem을 풀기 위해서는 단어 자체를 토큰 단위로 하지 않고 복합어를 분리해서 두 개 또는 세 개의 토큰으로 분리해서 토큰화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프리퀀시, 즉 출현 빈도에 따라서 빈도가 1에서 5인 것은 junkword, 즉 오타라든지 불필요한 단어라고 간주해서 제외를 했고요. 그 이유는 대상으로는 말뭉치가 위키피디아 텍스트였는데 영어 위키피디아 텍스트는 분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5회 이하 출현 빈도인 것은 가치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도에 따라서 빈도가 5에서 10 이하인 거, 5 이상 5초가 10 이하인 거, 10초가 100 이하인 것, 100초가 1000 이하인 것, 1000에서 만까지인 이렇게 빈도별로 단어들을 그룹핑을 했는데요. 즉, 저빈도에 속하는 5에서 10 출현 빈도를 가진 그런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untracked, unrolls, undeserved, apolitical, traversers, fast-told words 등 attainment, acquirement, retrenchments 등이 있었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분류해보면 on이라는 prefix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었고요. 또는 suffix로 al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고요. ambient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 빈도가 10에서 100 사이인 것들 unrehearsed라든지 unflagging, unfavorable, acoustical, extensional, organismal, discernment, readment, rearrangements 등이 있었죠. 100에서 1000 사이 예들도 다음 것 같고요. 이 예들을 보면 rare words들이 affix나 affix는 suffix와 prefix를 포함하는 거죠. 네. 특히, 5에서 10 사이인 매우 빈도가 낮은 것 중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인 obtainment라든지 acquirement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위키피디아 말뭉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빈도가 매우 적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키피디아 말뭉치로부터 학습을 했을 때 obtainment나 acquirement를 실제로 기계 번역을 한다든지 어떤 감성 분류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러한 rare word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매우 빈도가 낮은 또는 unseen words, 말뭉치에 출현하지 않는 단어들로 인해서 학습 결과가 좋지 않고 그리고 실제 시스템의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complex words들은 constructed from morphing vectors, 형태소 벡터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unfortunately를 unfortunate ly 이렇게 세 개의 모핌으로 분리해서 워드 벡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두 개 이상의 모핌으로 분리하는 그런 토큰화이즈 기법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 예를 들면 실제 딥러닝의 입력으로 워드 벡터를 구성할 때
unfortunately를 이렇게 unfortunate ly 이렇게 세 개의 토큰 closed 같은 경우에도 close하고 d라는 두 개의 토큰으로 각각 임베딩을 해서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딥러닝 시스템을 구성했더니 기존에 그 rare words하고 unseen words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서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서버워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탠포드 팀들은 이 방법을 morphological RNN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BP, 즉 바이트 페어 인코딩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법은 94년도에 필립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터 압축 기법으로 새로운 데이터 압축 기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논문명은 A New Algorithm for Data Compression인데요. 여기 PDF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 논문의 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압축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most often byte pair를 replace by a byte라는 개념인데요. 즉, byte pair라는 것은 연속된 두 개의 바이트를 의미합니다. 이 연속된 두 개의 바이트가 출현 빈도가 매우 높다면 이것을 한 개의 바이트로 대치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압축 효과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즉, 이 기법에서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텍스트가 ASCII 문자로 하면 한 바이트씩이죠. 그래서 매우 긴, 매우 큰 텍스트 스트링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이웃한 빈도수가 매우 높은 그런 이웃한 두 바이트들을 하나의 바이트로 대체하는 압축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만약 A, B, A, B, C, A, B, C, D라는 이런 텍스트 문자열이 있을 때 여기서 연속된 두 바이트들의 빈도를 조사해보면 A, B, A, B, A, B 이렇게 A, B가 세 번 출현해서 그 연속된 두 바이트 페어의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트 페어 A, B를 X라는 한 바이트로 대치를 해서 압축을 하면 그러면 이 원문은 X, X, C, X, C, D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 패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압축된 X, X, C, X, C, D에서 또 빈도가 가장 높은 바이트 페어를 찾아보면 X, C가 두 번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X, C를 하나의 바이트 Y로 압축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X, Y, Y, D로 압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텍스트 스트링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바이트였죠? 아홉 바이트였던 것을 네 바이트로 압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제안한 저자는 논문에서 이렇게 압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first path에서 AB를 여기서는 이제 AB를 H로 했네요. 그리고 HC를 G로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압축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축할 때 최대 몇 개의 바이트를 사용할 것인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원래 원문에서 사용된 문자들은 A, B, C, D 4개밖에 안 되죠. 4개밖에 안 되지만 실제 이제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위해서 즉, 바이트 페어를 한 개의 바이트로 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A, B, C, D 4개 이외에
다른 문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기서 이 예에서는 A, B, C, D 외에도 E, F, G, H라는 순서대로 이렇게 8개의 문자들을 이용해서 실제 압축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 B, C, D 4개 문자는 이미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문자를 이용해서 바이트 페어를 한 바이트로 치환하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EFGH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AB를 맨 뒤에 있는 H로 replace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HHC, HCD가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HC를 이제 H는 아까 AB로 치환을 했었죠? 이제 HC는 G로 치환을 해서 HGG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 그림에서는 실제 압축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compressed buffer, 즉 압축된 결과는 HGGD 4바이트이고 buffer size 그리고 압축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요. AAA, BD, AAA, BAC라는 텍스트 스트링이 있다고 하자. 이때 빈도가 가장 높은 AA를 Z로 치환을 해서 AA가 두 군데 출현을 했네요. 그래서 Z, ABD, Z, ABAC가 되고요. 다시 또 AB라는 바이트 페어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Y로 치환을 하면 ZYD, ZYAC가 되고요. 다시 ZY가 빈도가 높으므로 이걸 X로 치환을 해서 XD, XAC 이렇게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린 바이트 페어 인코딩 방법에서 우리는 압축에는 관심이 없고 이때 이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서브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토크나이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모델이 워드피스 모델입니다. 네, 워드피스 모델은 원래 문제점이 그 토크나이즈에서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백 오브 워즈 모델에서 백 오브 워즈의 워드 개수가 너무 많다. 즉 Back of words, words들로부터 벡터를 만들었을 때 그 word의 개수만큼이 벡터의 차원수가 되기 때문에 벡터의 차원수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즉 너무 많은 단어들이 말뭉치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은 low frequency words들이 무시된다라는 거죠. 즉 low frequency words들은 말뭉치에 출현하지 않아서 unseen word 또는 out of vocabulary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딥러닝에서는 시스템의 성능이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지요. 그러면 이 low frequency word하고 즉 rare words죠. 희소어 rare words하고 OOV, Unseen Words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이 단어들 그 자체를 하나의 그 인베딩 단위로 하지 말고 이런 단어들을 Server Word Unit으로 분리해서 단어들을 Representation 하는 그런 방법으로 를 이용하자라는 거죠. 이런 방법 중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 뭐냐?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아이디어를 이렇게 서브워드로 분할하는 토크나이즈하는 그런 문제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워드 모델에서 서브워드로 분할하는 예를 보면 이렇게 입력 문장이 원래 있는 문장이 jet makers food overseas with big orders at stake 라는 이런
입력 문장이 있었을 때 이것을 서브워드로 분할한 예를 보면 시작 J, 그다음에 ET, 시작 Makers, 시작 FE, UD, 시작 Over. 여기서 시작이라는 의미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블랭크를 언더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문장 전체에 대해서 토크나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공백을 유지를 해서 공백 표시를 언더바로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서브워드 단위로 토크나이징을 하게 되면 원래 의미가 없는 뭐 J라든지 뭐 ET 또는 FE라든지 UD 이런 형태로 토크나이즈 되게 되는데요. 우리 딥러닝에서는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워드가 의미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을 할 필요는 없지요. 어쨌든 이래서 이렇게 서브워드 단위로 단어를 쪼개서 즉 워드 피스죠. 단어 조각, 단어를 조각 형태로 representation 하는 그런 기법을 WPM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토크나이징을 하는 방법이지요. 자, 워드피스 모델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 워드피스 모델, 즉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법을 토크나이즈에 처음으로 사용한 경우에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샌 리히라는 연구자의 2015년도 논문인데요. Neural Machine Translation of Real Words with Subword Units죠. 즉, 이 논문에서는 Neural Machine Translation, Neural Network을 이용한 기계 번역을 할 때 기계 번역에서는 각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타겟 랭귀지로 번역해야 되는데 희소어라든지 Unseen Words가 있으면 번역하기 곤란한 즉 학습말뭉치에 나타나지 않거나 학습말뭉치에 출현 빈도가 너무 낮은 단어들은 번역이 안 되거나 또는 번역 결과 좋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eal words와 unseen words들을 subword units로 분할하는데 이때 각 단어들을 subword units로 분할하는 방법을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아이디어를 사용을 한 거죠. 이것을 이제 워드피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워드피스 모델의 예를 보면 이 논문에서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워드피스 모델은 단어 단위로 토크나이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 예를 볼 때 low라는 단어, low의 슬래시 w는 단어 끝 표시고요. low 단어 끝 표시 네, 출현 빈도가 5라고 하고 lower의 단어 끝은 출현 빈도가 2, newest는 빈도가 6, widest는 빈도가 3인 이런 vocabulary가 있다고 하자 이것에 대해서 토크나이즈를 하는데 바이트 페어 인코딩 아이디어를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이웃한 두 바이트 이웃한 두 바이트를 바이트 페어라고 했었지요. 그것들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한 바이트로 교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 출현 빈도 5, 2, 6, 3을 고려해서 가장 빈도가 높은 바이트 페어를 찾아보면 ES가 9번 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ES, newest에서 ES가 출현 빈도 6이고요. widest에서 ES가 출현빈도가 3이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ES의 출현빈도는 9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 페어 ES를 한 바이트로 간주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ES를 이렇게 하나의 바이트로 간주해서 ES를 붙인 그런 서브워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ES를 하나의 유닛으로 간주했을 때, 한 바이트로 간주했을 때, 또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이 ES 뒤에 T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빈도가 9입니다. 따라서 이제 EST를
하나의 유닛으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EST가 서브워드 유닛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또 빈도가 높은 것이 LO인데요. low의 빈도가 5죠. 그래서 LO 바이트 페어가 빈도 5. 또 이제 lower에서 LO 빈도가 2이기 때문에 총 빈도가 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O를 하나의 바이트로 간주해서 LO를 서브워드로 간주를 했고요. 다음으로 LO가 이제 한 바이트 간주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LOW가 또 마찬가지로 빈도가 7이어서 low라는 것을 새로운 서브워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과정을 반복한 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브워드들을 인식, 서브워드들의 셋을 만들게 되고요. 그 서브워드들에 의해서 토크나이즈를 하게 되면 이제 서브워드 셋이 여기 되겠네요. 이 보케뷸러리에 대해서 토크나이즈를 한다면 low는 그 자체가 하나의 서브워드이기 때문에 low가 되고요. lower는 low가 이제 하나의 서브워드, 즉 하나의 바이트로 묶어졌었죠. 그래서 low, e, r 이렇게 세 개의 토큰으로 토크나이즈를 하게 되고요. newest는 여기서 new하고 est가 빈도가 6이어서 한 바이트로 간주를 했었네요. 그래서 이제 newest 자체가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되게 되고요. widest는 widest 이렇게 이런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법을 이용해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것들부터 하나의 유닛, 하나의 서브워드 유닛으로 간주해서 이제 언제까지 바이트 페어들을 하나의 바이트로 대체할 것인지는 그 개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빈도 3인 것까지를 서브워드 유닛 인식하는데 사용한 그 결과를 이용해서 토크나이즈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워드피스 모델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인데요. 먼저 큰 large enough 충분히 큰 트레이닝 데이터는 원시 말뭉치지요. 로코퍼스가 있어야 되고요. 앞에 설명에서 영어의 경우에 위키피디아 말뭉치가 꽤 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꽤 큰 말뭉치가 되겠지요. 이렇게 텍스트 코퍼스를 큰 것을 준비한 다음에 desired subword vocabulary size는 거기서 이제 서브워드의 최대 개수를 만 개로 할 건지 3만 개로 할 건지 뭐 10만 개로 할 건지 그 개수를 서브워드의 vocabulary size 즉 개수를 정해서 뭐 3만 개로 했다면 이제 3만이 그 최대 개수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sequence of characters를 바이트 페어 인코딩 기법에 의해서 단어들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구현 방법은 참고하시고요. 그 내용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URL을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바이트 페어, 워드피스 모델을 구현한 GitHub 사이트를 소개하는데요. github.com Revit WordPress model을 보면 구현 이 GitHub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구현한 그 WordPress 모델을 실제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트표 인코더를 인코더로 해서 코퍼스 매우 큰 텍스트 코퍼스를 트레이닝을 하고요. 트레이닝한 다음에 그 토크나이저로 입력 문장을 토큰아이즈한 결과를 토큰스로 받았네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 GitHub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한국어 문장에 대해서 실제 토큰아이즈한 결과 예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네, 그 GitHub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워드피스 모델로 한국어 신문기사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실행해본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한 워드피스 모델 소스는, 소스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GitHub 사이트에서 bp.py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문장들에 대해서 신문 뉴스 기사가 그렇게 충분히 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워드피스 모델의 토큰라이징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요. 페이스북이 입력 문장을 페이스북에 발행하겠다고 밝힌 자체 가상화폐 이름이다를 주었을 때 페이스북이 뭐 조금 음절 단위로 토큰라이즈가 좀 세분화된 경향이 있긴 하네요. 하겠다고 하겠이나 다고는 출연 빈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지요. 자체도 출연 빈도가 높았던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름이라든지 이다도 신문기사, 트레이닝 코퍼스로 사용했던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바이트 페어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의 서브워드 유닛으로 토큰화를 하게 된 것이지요. 천칭자리라는 뜻과 동평적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천칭자리라는 정의라는 있다 이런 것들이 빈도가 높은 바이트 페어였네요. 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워드피스 모델을 이용해서 sentiment analysis, 즉 감정 분석, 이진 분류기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GitHub에 워드피스 모델을 구현한 개발자가 실험한 결과를 그대로 화면 스샷을 보여드린 겁니다. 워드피스 모델을 서브월드 개수 3,000개였을 때, 또 워드피스 서브월드 개수를 5,000개로 했을 때, 1만 개, 2만 개, 3만 개, 5만 개로 했을 때 하고, 트윗 한국어 분석기를 이용한 경우에 sentiment analysis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때 sentiment analysis는 네이버 영화평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니그램 정확도 하고 유니그램과 바이그램 둘 다 사용했을 때 정확도를 계산해 보았는데, 트위터 한국어 분석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유니그램 정확도에서는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여기서는 이제 워드피스 서브월드 개수를 2만, 3만, 5만일 때 더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서브월드 개수가 만개 이하일 때는 성능이 좀덜 좋게 나타났고요. 유니그램과 바이그램을 둘다 사용했을 때는 트위터 한국어 분석기가 더 분석 결과가 높은데요. 물론 여기서 서버드 개수를 2만 개로 했을 때는 워드피스 모델이 더 정확하고요. 네, 만 개로 했을 때도 더 정확하네요. 이건 왜냐면 유니그램과 바이그램을 둘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드 개수를 몇 개로 할지, 또 이제 유니그램만 사용할지, 바이그램도 사용할지 등은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문제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가 워드피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센텐스 피스 토큰라이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센텐스 피스 토큰라이저는 구글 개발자가 GitHub에 오픈한 github.com 구글 센텐스 피스 사이트에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센텐스 피스 모델을, 이 센텐스 피스 소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 GitHub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구도라고 하는 연구자인데요. 이 연구자가 쓴 논문 센텐스 피스 A Simple and Language Independent Serverless Tokenizer and Detokenizer for Neural Text Processing 이라는 논문 늘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구글 개발자 구도라는 연구자가 개발한 Sentence Piece Tokenizer는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entence Piece Tokenizer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A Sequence of Subwords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즉 어떤 하나의 문장 X가 있다고 하자, 이 X라는 입력 문장은
X1, X2, XM이라는 서브워드들의 시퀀스라고 간주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이제 센터스피스 토크나이저 알고리즘은 어떤 서브워드들로 분할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즉, 입력 문장 X를 X1, X2, XM이라는 서브워드 시퀀스로 분할하고 싶은데, 토큰들로 분할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토큰나이즈 후보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X1, X2, XM 그 가장 최적의 서브워드 시퀀스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센텐스 스페이스 토큰나이저에서는 그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은 어떤 각 XI 서브워드들에 대한 확률들이 계산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PXI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X1, X2, XM 시퀀스로 토크나이즈 했을 때 그때 이 문장 X의 확률을 PX라고 한다면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을 적용해서 PX의 확률을 구한다면 각 서브워드의 출현 확률 PXI들의 곱으로 PX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이죠. 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subsequence들이 즉 tokenized sequence 후보들이 매우 많이 있을 때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에 의한 문장 생성 확률이 가장 높은 서브워드 시퀀스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즉, 여기에 다시 한번 설명한 것처럼 서브워드 시퀀스가 이런 X1, X2, XM 후보들이 여러 개 매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서브워드 시퀀스로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 확률 그 문장의 생성 확률을 계산했을 때 가장 큰 값이냐라는 즉 가장 큰 값이 나오는 서브워드 시퀀스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argmaxPX라는 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X는 SX의 각 원소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SX는 뭐냐면 set of segmentation candidates입니다. 그래서 segmentation은 서브워드 시퀀스이고요. 즉 서브워드 시퀀스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그것들의 set을 SX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X는 매우 많은 서브워드 시퀀스들 중에서 한 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각각들에 대해서 PX, 즉 문장 X의 그 서브워드 시퀀스에 대한 문장 생성 확률을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큰 PX 값이 계산된 그런 X를 한 개 선택하는 것이 X 스타입니다. 그래서 즉 생성 확률이 문장 생성 확률이 가장 큰 값인 서브워드 시퀀스를 X 스타라고 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만약 Hello World라는 간단한 문장에 대해서 간단한 텍스트에 대해서 서브워드 시퀀스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자 단어 시작 H 단어 시작 H-E-L-L 두 번째 토큰은 O 세 번째 토큰은 Blank World 이렇게 세 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서브워드 시퀀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후보에는 언더바 H, ELLO, 언더바 World 이런 서브워드 시퀀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세 번째 것은 HELLO World 이런 서브워드 시퀀스 다음 네 번째 것은 HELLO World 이런 서브워드 시퀀스로 토크나이즈를 할 수도 있겠죠. 즉 매우 많은
후보들이 발생을 합니다. 서버드 시퀀스는. 그러면 이 매우 많은 서버드 시퀀스 셋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서버드 시퀀스를 선택할 거냐 하는 문제이지요. 여기서 이제 예를 다섯 개로 들었으니까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most likelihood죠. 그래서 가장 문장 서버드 시퀀스를 쪼갰을 분할을 했을 때 이 전체에 대한 유니그램 랭귀지 모델에 의해서 각 서브워드들의 출현 확률 첫 번째 경우에 헬의 출현 확률, 오의 출현 확률, 월드의 출현 확률 세 개의 곱이 이 전체 문장에 대한 문장 생성 확률이었죠. 그 확률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각에 대해서 모든 문장 생성 확률을 구했을 때 가장 큰 확률 값이 계산되는 그런 서버드 시퀀스를 선택하는 것이 여기 argmax라는 수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를 구현할 때는 구현의 효율성, 구현 실행 속도를 매우 빨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트비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버드 시퀀스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각각에 대한 모든 그런 문장 생성 확률을 구한 다음에 가장 큰 것을 취하려면 실행 속도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제 이 비트비 알고리즘에서는 좌에서 우로 공통된 부분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그 실행 효율을 위해서 비트비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비트비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다른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는 이렇게 이제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는 센텐스 피스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워드 피스 모델과 센텐스 피스 모델의 차이점은 이제 토크나이즈 단위를 워드 단위로 했는지 센텐스 단위로 했는지의 차이입니다. 물론 여기서 센텐스 단위로 한다는 것은 전체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문장이 두 개, 세 개, 여러 개인 것들도 쭉 연결을 해서 센텐스들로 하고요. 그 텍스트 스트링 전체를 토크나이즈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설명했던 워드 피스 모델은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속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각 단어들에 대해서만 토크나이즈 유닛으로 토크나이즈 입력 단위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피스 모델보다는 센텐스 피스 모델 즉 구글의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이제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github.com의 구글 센텐스 피스에서 공개된 것이고요. 파이썬에서는 pip install sentence piece에 의해서 이 토크나이저를 인스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이 sentence piece 토크나이저가 C++ 언어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스가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이 소스를 다운받아서 make에 의해서 실제로 직접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Python 또는 C++에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sentence piece 토크나이저의 실제 사용법을 보시면은요. 우선 대용량 원시 코퍼스, 로 코퍼스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요 예에서는 bootchan.txt라는 이 말뭉치를 트레이닝 말뭉치로 사용을 했고요. vocabulary size를 2000으로 했네요. 서버드 개수를 2000개로 최대 2000개로 제한을 했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2000개의 서브워드들로 토크나이즈 하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결과를 모델로 생성하게 되면 모델 파일 이름을
M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트레이닝 결과 파일이 파일 이름 m.model로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토큰이저 트레이닝된 서버워드 토큰이저 즉 센텐스 비스 토큰이저를 사용하려면 이 모델을 로드를 한 후에 토큰이저를 할 수 있겠죠. 네, sp.load를 했고요. 다음에 sp.encodedSpecies를 통해서 this is a text test라는 입력을 토큰이즈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this is for test 이렇게 토큰이즈 결과를 출력하고 있네요. 이 토큰이징 할 때 실제 내부적으로 각 서버워드들에 대해서는 0, 1, 2, 3, 4 이렇게 ID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큰이징 결과를 ID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209, 31, 9, 375, 586으로 출력을 해보았네요. 즉, this라는 서브워드의 ID가 209로 되어 있고, is라는 토큰의 ID가 31, 1, 9, t는 375, est는 586이었네요. 네, 그 실행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우 큰 로커버스, 원시 말뭉치를 트레이닝을 하는데 결과 파일 이름하고 최대 서브워드 개수, 워커블 사이즈를 주어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모델 파일을 로드를 해서 토큰이즈 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